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축복의 씨앗, 하나님의 축복을 움트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무장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들짐승들이 와서 밤새 다 밭을 헤쳐버리죠. 그리고 또 다 뽑아버리거나 망가뜨리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한국의 귀촌 귀농,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한때는 전원주택 꿈이, 언제는 다 아파트로 사람들이 피신했는데, 모두 다 아파트로 갔는데, 이제 여행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파트 사는 나라는 공산국가밖에 없었거든요.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도시국가 외에는 아파트에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구호 대상이나 지원 대상들이, 그래서 독일에서도 조짜알보농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집단 아파트를 지어서 값싸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가 그 구 레닌그라드 상페테르부르크죠, 거기에 열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신학 심포지엄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뭐 이제 교수들 또 연구자들인데 이제 같이 갔었는데, 백야 현상에도 깜짝 놀랐지만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절대 왕가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유럽이 절대 왕정이 다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 러시아에는 절대 왕정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유럽이 다 이제 그런 왕가들이 사라지고 힘을 잃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는 마지막 남아있을 때 그 마지막 힘을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세운 게 그 레닌그라드 상페테르부르크죠. 거기에서 그 예르미타주 그 박물관은 온 세계에 있는 예술품을 다 끌어모았죠. 그래서 박물관을 좋아하는 분들은 예르미타주를 가면 하루에는 절대로 볼 수 없다, 하루 잠깐 보고 나오면은 이건 화가 난다, 모욕이다 그랬어요. 일주일은 적어도 거기서 살면서 봐야 된다. 저는 한 시간도 안 걸렸어요. 아는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저는 이제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건 예수를 아는 분에게 제가 얼마나 천박하고 무지한가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살아있지 않냐고, 박물관이 살아있다고, 저거 보이지 않냐고, 이글이글 살아있는, 맞습니다. 봤는데 저는 그렇게 거기에 조회가 없어서 정말 한 시간도 충분히 시간이 남아가지고 문 앞에서 한참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거죠. 어쨌든 온갖 예술품을 다 갖다 놓고 또 파리를 방불케 하는 그런 멋진 도시를 거기다 지었죠. 그 하천과 운하를 파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매장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뭐 그런 뒷얘기에 큰 관심이 없고요. 어쨌든 멋진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공산화가 되고 이 사회주의가 오래 그들을 침식하면서 그들은 그 모든 문화적인 유산과 그런 것들이 다 무색하게 되어버렸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왕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인민들을 다 대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게 분명하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그 인민들을 자유케 했느냐? 역설적이게도 전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집단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 전체가 집단 아파트였습니다. 좀 흉했죠. 아마 우리나라도 아파트 문화가 아직도 뭐 아파트 문화는 영원합니다만은 아파트의 삶이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면 되지. 이제 우리 그런 어떤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인기 있던 게 뭐예요? 아파트죠, 아파트. 그런데 아마 이제 도시에서 지친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강남, 팔학군 또 그런 이제 신드롬에서 자녀들이 벗어날 나이가 되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전원주택 붐이 한참 이런 것 같아요. 전원주택 가지고는 좀 성이 안 차니까 귀농, 귀촌 그래서 지방과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멋지게 또 소나무로 또 황토로 이렇게 편백나무 숲을 만들고 그래서 텃밭을 키우고 아니면 진짜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그중에는 진짜 농사를 지어버리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손 털고 올라오게 된 게 뭐냐면요. 그 들짐승 같은 거예요. 시커매가지고 돈 들여서 도시 생활했으니까 규모 있게 깨끗하게 그리고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하루 저녁에 와서 들짐승이 해가지고 샥 다 긁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나가 떨어져요.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죠? 그것을 운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뭄과 또 한재에 그렇게 대책이 없던 시절에 농부들은 그거를 다 몸으로 견뎌냈습니다. 몸으로. 제가 농촌 목회를 할 적에 새벽 4시면 농사짓는 우리 장로님, 뭐 집사님들 새벽 4시면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뭐 종 치기 전에 이미 앉아있어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논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기 때문에 4시면 와서 이렇게 저녁에 해 떨어질 때면요 밥 먹고 딱 전부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면 이미 교회 와서 앉아계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논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아주 젊은 전도사님 저는 죽겠죠. 아주 죽겠어요. 그리고 또 조금 늦으면 장로님이 두드려요. 장로님, 전도사님. 아예 벌써 오셨어요? 예. 그렇게 부지런하게. 그래서 가뭄이 와서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정말 입에다가 축일 물도 없는 것 같은 그 무심한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 농부들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 있다 와가지고 점잖게 돈 투자해서 얼마 투자했고 그래서 한 철을 열심히 하고 멋지게 좌와 우를 오와 열을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들짐승이 한 번에 확 해적고 가니까 그만 낙심해버리는 거야. 이거 못하겠다. 이놈의 것을 어떻게 하지? 총을 들고 지키나? 아니면 덫을 놓나? 어떻게 하나?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거죠.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아파트로 간다. 네, 그런 거죠. 우리에게 맞는 아파트로 가서 컴포트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천국 농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농사를 짓는데도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밭을 일구자.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싹 긁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에덴 동산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반대급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한 어떤 조건반사 같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찌꺼기가 나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상엽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우리 몸에 그런 많은 면역적인 반응들은 우리가 너무나 깨끗해지고 우리가 너무나 청결해지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을 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반대급부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해요. 왜 선한 일에 시험이 오죠? 왜 내가 은혜 받고 교회 사역하는데 왜 내가 시험을 받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이 원하는 거는 바로 그거죠. 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철양하고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전망도 없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 받으려고 했는데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휴, 내가 차라리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시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 내가 뭐라 그랬니 처음부터? 너는 깜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건 뭐 굉장하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닐 거야.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선악과도 갖다 놓고 우리에게 유혹받으면서 그거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라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니까 아 좋다 그랬다가 아니야, 안 좋을지도 몰라. 이 좋은 게 그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정말 구덕이 무서워서 나중에는 장을 못 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가라지 같은 건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리고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시험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내가 괜히 온 것 같다, 나 그냥 갈래, 그러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리 함이라,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가장 복된 레시피, 구원의 레시피를 주셨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의사도, 어떤 위대한 교사도, 어떤 포부가 큰 정치인도 그 예수님의 레시피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어떤 무신론자도, 어떤 궤변도, 어떤 마술사도, 어떤 가장 희생적인 러브스토리도, 어떤 현자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레시피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거기에다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아, 복음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해보는 거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부산물에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성경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이렇게 대등한 싸움, 같이 삿발을 잡고 누가 이길지 몰라, 50-50,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산물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운명처럼 여기고 그거는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무서운데 내가 뭐하러 은혜에 섰다가 죄에게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당할 거예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좀 헷갈리지만 느낌으로 여러분이 알죠.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나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어떤 명분을 생각해놓고 그걸 알리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어줘요. 나는 이런 오해가 싫어서 그래. 나는 그래서 이런을 피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알리바이예요. 알리바이를 우리에게 주면서 결국은 은혜 안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서지 못하게. 이 영적 싸움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야고보가 가는데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옷을 입고 가? 왜?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꼭 그런데? 근데 그 옷을 왜 입고 가? 내 옷이 어때서? 이상해. 정말? 네. 조명을 왜 끄는 거예요? 이상해. 다 케이스를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나 잘못 눌렀는데 이제 그 시험 들었어요. 내가 새벽부터 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시험 들었는데 왜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 지난주에도 나보고 그런 표정을 지은 것 같은데 이게 뭐일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전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나는 이제 좀 이따 순교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옷 입은 거가 이상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이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 말했지? 제가 왜 그러지? 웃기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있다 부활하시고 막 성령 받고 막 나가고 지금 비장한 순간인데 뭐 옷을 너 왜 그렇게 입었어? 내가 옷을? 전혀 다른 주제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잖아요. 어처구니 없죠.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허를 찔러요. 제가 몇 번 예로 든 게 있어요. 어느 시골에 예화집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이해하세요. 제가 본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어느 마을에 신실한 신부님이 있었다. 성자 같은 분이 있었다. 마귀가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써봤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일반적인 마귀의 유혹이 뭐겠어요? 뭐 신부님이니까 혼자 살잖아. 그러니까 뭐 이성에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이렇게 저렇게 찔러봤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철벽 같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그건 안 되겠다. 그럼 돈으로 한번 밑밥을 깔아볼까?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돈을 그래도 돈은 돈이니까 돈으로 유혹을 해봤는데 안 되고요. 온갖 걸로 해도 안 돼서 이제 포기하려다가 마귀가 마지막 이거는 뭐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긴 하자. 그래서 편지 한 장을 딱 보냈더니 그냥 실족해버렸대요. 그게 뭐였나 했더니 당신 동생이 주교가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죽여갔다. 아니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신부 동생이 약간 망나니에다가 그리고 형편없는 그래서 아휴 저 친구는 제가 저랬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신부가 되겠다고 하더니 죽여가 돼버렸대요. 자기는 죽여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그만 실척해버렸대요. 알아서 마귀가 그렇구나 이런 거가 되네 이런 거가 그렇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싸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라는 요한이 1차 전도여행 가다가 중간에 하차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2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의 길에서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어질고 사람이 무던한 사람이죠. 바울 사도는 칼 같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이상 입사 아까 말대로 말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이 말도 또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간증은 이번에 참 제자 훈련 세미나 때 아마 분명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굉장히 홍보용으로 잘 찍으신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달랐는데 그 순간에 마귀가 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 이거 너무 좋은 소지잖아. 이거 오늘 저녁 9시 뉴스 탑으로 때려. 그리고 중앙 일간지 전부 다 탑으로 때려. 바울 바나바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다. 하자는 이유로 하찮은 이유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다. 탑으로 때려. 예,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 중에 목사님이 가끔 독일어 써요. 있어 보이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표현 중에서 우리말에서 뭐라고 할지 그게 딱 그런 표현이 있을 때 제가 한마디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이렇게 하면요 되게 있어 보여요. 목사님들이 약간 살짝 샘이 나는 거죠. 그 대신에 제가 그 뒤에 우리말로 꼭 얘기를 해주죠. 네, 제가 지금 쓰고 싶은 얘기도 젠자치온스 헝그리시. 뭔가 센세이션의 목말라 하는 그 저널리즘 기자들이 뭔가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찾거든요. 예, 사람들의 눈을 반짝반짝하게. 왜냐하면 불난집 불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야 얼마나 죽었을까 얼마나 다쳤을까 거기에 또 뭐 비극적인 무슨 이야기가 났을까 그러면 내가 막 감동을 받고 싶은데 막 그런 얘기 없을까. 남의 불행을 가지고 감동받기를 원하는 인간 안에 그런 마음들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예,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딱 표제어로 언론은 뽑기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가십성 이야기들을 자꾸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전을 분열시켜. 적전에서 적의 눈앞에서 우리가 분열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파울이 1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여러분 죽을 뻔한 거 아시죠? 그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돌로 침을 당하고 죽게 되고요. 다 죽은 것 같이 쓰러졌는데 그가 돌 맞고 그 자리에서 꿈틀꿈틀 일어나고.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쟤들은 지들 명예를 위해서 그랬던 것뿐이야. 그래서 둘이서 싸우고 갈라졌대. 그것이 전부 다 대서특필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나 순수하게 이 복음의 전열에서 세상을 생각하고 게을러 있는 사람 같이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볼 때 와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성령 받은 거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변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변명,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점에서 바울의 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변명.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런 늘 두 가지의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귀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상 입사님 또 얘기를 하는데 제자훈련 제가 권유하고 거절했을 때 제가 실망한 것 같다. 좀 민망한 건 사실이지만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을 제자훈련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려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를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눈치 물론 보죠. 눈치 보는데 궁극적으로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눈치 본다는 건 뭐냐면요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여기 가면 영무원 눈치를 보죠. 그건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따라서 해야지만 된다는 거 있죠. 근데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죠? 제가 영무원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눈치를 보지 않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눈치를 본다는 것은 저 사람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죠. 예. 맞죠?
성도들을 눈치 본다는 것은 주님이 부탁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죠. 그 이상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이 나를 해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쥐고 있는 것처럼 눈치 보는 것.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죠. 쥐고 있지 않죠. 전혀 그런 이해관계가 없죠. 그래서 눈치 보지 않죠.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저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자 훈련을 하죠. 양육을 하죠. 성도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그런 점에서 성도를 사랑하죠. 그런 점에서 성도를 사랑하죠. 그러나 절대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성도를 눈치 보면서 성도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할 수도 없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가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거는 분명해요. 저는 왜 디아스포라에 여기 있는가? 제 대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언제 몇 월 몇 시에 무슨 말을 어디다 녹음해놓은 거 있냐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말을 살짝 바꿀게요. 꼭 부탁하신 것 같아서라고 바꿀게요. 꼭 부탁하신 것 같아서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저희 어머니가 사법고시 출신입니까? 예, 법문장으로 만들어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죠. 저한테 전화하실 때도 예. 아 요즘 이 목사 설교하는데 이렇게 원고를 자꾸 봐. 제가 자꾸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원고를 아니 어머니가 오랜만에 전화하셔서 그게 첫 마디로 할 얘기예요. 예. 참고로 제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연락 자주 못 드려요. 죄송해요. 아니야 나는 날마다 보는데 우리 아들 날마다 보는데 전혀 그럴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국을 못 가는 게 불효인 것처럼 생각 전혀 저희 어머니 항상 한마음교회 위해서 기도하네. 한마음교회 이 목사님 부목사님들에게 잘해주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굶실굶실이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고 그런데 부목사님들 잘해주게 그런 얘기 하시고 한마음께 성도들이 이 목사 좋아하지? 그러면 내가 말 줘 네.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또 가슴을 쓰리는 거 그렇지 한마음교회 위해서 기도하네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필요하죠? 다른 얘기가 무슨 얘기에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잘하고 거기 아무런 아쉬움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은 왜 새벽기도에 나와있죠? 누가 아우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당신은 그래요? 뭐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그러지 않죠?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맡은 직분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런 데다가 가라지를 하나씩 살짝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답할 만한 분명해요. 우리는 왜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 신학교 때에 그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약간 말도 좀 어눌하고 상처도 있고 여기다 안대를 항상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오면 안 되는 분이죠. 근데 신학교를 왔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예. 그
학교 와서 개권 강의도 했던 굉장히 이제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아드님이에요. 아드님인데 이제 해병대로 참전했는데 뭐 사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도 어눌하고 약간 이 손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야전 잠바에다가 안대를 끼고 이렇게 다니면서 꼭 그렇게 제가 가서 안대를 끼고 이렇게 했는데 선배님 같아서 인사했더니 선생, 그분은 꼭 선생이라고 누구든지 선생 인사할 거 없어.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저분 저래 저래. 근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수요채플에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4학년이 되면요 수요채플에서 설교를 한 번씩 시키거든요. 신학과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수요예배를 가는데 그분이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긴장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때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친구가 가라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 하여튼 뭐 처음부터 뭐 그런 거였어요. 뭐 가끔 또 그 얘기도 하고 인사할 거 없어. 평소에 했던 얘기도 하는데 핵심은 그거 예수 친구가 나 여기 오라고 했다. 근데 마지막에 전부 은혜 받았어요. 전부 은혜 받았어요. 막 뭔가 그 얘기에 가슴이 울렁울렁한. 전에 카메룬의 그 강창석 선생님이 그분도 말이 조금 어눌한 편인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적에 새벽 설교 때 그때 다 울었어요. 저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제목이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 얘기였어요. 근데 별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게 제일 울림 있는 말이었는데 그날 새벽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아마 계셨던 분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그 얘기였어요. 예수 친구 나 가라고 그래서 여기 있었다고 자기가. 그분이 그 다음에 목회를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뭐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그 말을 또 막 새겨두지 마세요. 약간 반업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의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디아스포라 여기에 있느냐? 무슨 이해관계가 있느냐? 모르겠어요. 뭐 마귀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예수님이 부탁해서. 그러니까 아들아, 부모는 걱정도 하지 말고 거기서 뭐 안부 전화 인터넷 요즘 통해서 날마다 보는데 아무 걱정 없으니까 전혀 걱정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가라지가 씨앗을 뿌려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완벽주의 기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일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무장할까요 여러분? 방어 논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논쟁이에요. 그리고 논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논리 싸움은 무신론자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무신론자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도킨스가 말하게 하라. 옛날에는 버트란트 러셀이었는데 그 이제 아주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 그런가 보죠. 도킨스가 요즘은 조금 대세고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 가면 반 안티기독교의 논리들이 아주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논쟁만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티기독교의 90% 이상은 신학 공부를 했거나 그쪽 출신이에요. 선교단체 출신이거나. 아닌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 그런 거예요. 천사가 되거나 마귀가 되거나. 그 제가 제자 훈련 한 분들에게 당신들은 천사가 되거나 마귀가 되거나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비밀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복음의 원리를 같이 공부했는데 그런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거면 제가 칼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야 목사님이 무슨 말도 안 해. 그렇죠. 그 성경적이에요. 칼을 보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백성을 놔뒀다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칼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그 싸움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에 대비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선순위를 두고 앞서 달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상처도 많고 바람도 많고 그리고 뿌리도 약합니다. 꽃다발 같아요. 전부 다 여기저기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조영규 목사님에서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 그 다음에 수 없는 여러 교단 각자 다른 신앙 배경에서 모였고 그리고 한정적으로 잠시 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가지지 않은 그런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겠는가? 서로 위로하고 달래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교회는 보편적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위해서 주신 교회, 교회는 온전한 교회, 이민교회, 교민교회, 주재원교회, 유학생교회, 그런 교회 구분이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생명나무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드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말을 줘서 전원이 동의하는 거야? 아닌 사람도 있지 않아? 그들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자꾸 물어보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사도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당신도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높은 표준을 세우고 높은 표준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엘리트주의냐고요? 아니요, 그건 세상적인 표현이죠.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온전한 과일이죠. 온전한 열매를. 과수원의 농부는 물이 나고 그리고 이 수확이 잘못될 때에도 온전한 열매와 온전한 열매를 꿈꿉니다. 고기잡이 여부는 만선을 꿈꿉니다. 온전한 고기들로 만선을 꿈꿉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키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가 온전한 열매를 맺는, 예, 노벨상을 타고 그 다음에 카네기홀에 서고, 예, 스칼라좌에 서서 노래하고 그리고 최고의 음반을 내고 그러기를 꿈꿉니다. 무슨 사치와 허영이냐고요? 아니죠. 비전이고 목표고 꿈이고 완성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무장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깜냥이 되냐고요?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떨어져도 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약속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 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저는 떳떳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고 생각해요. 명분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해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십시다. 우리는 한만교회입니다. 기도하죠.